안녕하십니까? 한국증권TV 하이엔드 투자 신동철 대표입니다. 예,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레인보우 로보틱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오늘 어땠는지 한번 간단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코스피는 0.10 플러스였습니다. 웨인이 오늘 좀 매수 위를 보였죠? 그리고 기관은 매도, 개인도 매도였습니다. 상승이 392 종목이었고, 하락이 478 종목이었습니다. 코스닥은 마이너스 1.40, 오늘 조정을 주었고요. 외국인과 기관들이 모두 매도 위를 보였고, 개인은 오늘 매수를 했습니다. 상승은 399 종목, 하락이 1135 종목이었습니다. 오늘 주요 상승한 섹터를 보면, 오늘 해운주, 흥하해운, 대한해운이 오늘 상승을 보였고요. 그 다음에 은행주, 그 다음에 철강주, 그 다음에 오늘 시멘트, 아세시멘트, 유니온, 그리고 건설 대표주, 오랜만에 건설주들이 오늘 좀 흐름이 좋았습니다. 엄청 오랜만인 것 같아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오늘 오랜만에 또 현대기아 자동차 섹터들이 오늘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자, 이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제가 오늘 장중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한국증권TV에서 10시 10분에부터 1시간 동안 시황을 리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종목 분석뿐만 아니라요, 종목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좋은 종목 선물을 해드리고 있고, 그리고 저만의 시각으로 시장을 좀 독특하게 바라보고 분석을 해드리고 있는데 아주 재밌고요. 많은 분들이 좀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한 시간 동안 제가 단기 투자도 하고 있는데요. 좋은 종목을 선정해서 저희가 그 시간에 안에 또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가지고 어제 그저께 또 좋은 결과가 있었고 감사하다고 여러분들이 또 글도 남겨주시고 인사도 해주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수익 내신 분 정말 축하드리고요. 제가 하루에 몇 종목씩 이렇게 장중에 뽑아서 알려드리고 있는데 그 종목들이 리딩하는 그 시간 가운데도 상승을 하고 또는 리딩이 끝나고 오후에 또 상승을 하고 또는 그 다음날 또큰 폭의 상승을 모두 지금까지 보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살짝 좀 놀라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이제 방송이 끝나고 또제 카톡방으로 많은 분들이 들어오셨습니다. 카톡방 입장은요, 신동철 대표 이렇게 치시고, 하이엔드 투자 공부방으로 들어오시면, 따끈따끈한, 발빠른, 정보와 그리고 또 저와 자유롭게 소통하실 수 있으니까 신동철 대표 치시고 하이엔드 투자 공부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송은 매일 아침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0시 10분 한국투자증권 TV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이것 이렇게 조금은 그동안 움직이지 않았던 이런 대형주 섹터들이 움직인 의미가 있는데요. 그건 무엇이냐면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대장주들이 순환 매매가 시작되었다. 자, 그동안 반도체 그리고 2차 전지, 또 포스코 그룹주들이, 또 로봇주, 이런 대형주들이 그동안 시장을 주도했다면 앞으로는 또 순환 매매가 일어나서 자동차, 이제 현대차, 기아차가 오늘 흐름이 되게 좋았죠. 그다음에 해운, 그다음에 건설, 그다음에 시멘트 이렇게 약간 무거운 섹터들이 오늘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것은 이제 순환매가 시작되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던 건이 코스닥 기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때 이렇게 올렸던 건 어떤 섹터들이 올렸나요? 그쵸.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반도체, 그리고 자동차, 건설, 해운, 이런 대형주 섹터들이 올린 거예요. 중소형 종목들은 이렇게 시장을 끌어올리기가 힘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건 지금 코스피 차트였는데요. 비슷합니다.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비슷한데요. 일단은 코스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당시에 자 이렇게 올렸던 건 모두 대형주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는 자 테마주나 중소형주들이 시장을 이끌었다면 자 지금부터는 변했어요. 손바뀜이 있었습니다. 언제? 이때 이 노란색 선을 깨고 이 밑에서부터 손바뀜이 있었어요.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이때 투매가 있었고 반대 매매가 나왔습니다. 저희 하이엔드 투자에서 같이 예, 매매하시는 저희 분들께는 절대로 제가 뇌동 매매 또 손절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고 강력 홀딩 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혹시 여유의 자금이 있으신 분들은 저점 분할 매수 해야 될 타이밍이지 여기서 손절 처리할 구간이 절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 손바뀜이 있는 구간이었거든요. 그게 제 눈에는 보였다는 겁니다. 자, 저는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 중에 한 명이고 이 전고점을 돌파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지금 약간 어려운 시간을 통과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구간은 절대적으로 여러분들이 버텨내야 될 구간입니다. 라고 말씀드렸고 특히 이 자리에서는 여러분들 여유자금 있는 분들은 절대적으로 저점 매수해야 될 구간입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던져야 할 구간이 아니라고 말씀드렸고요. 근데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때 물량을 다 투하해 버렸죠.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제가 가슴을 쳤어요. 왜? 이 이틀 동안 상승할 때 여러분들 누가 매수했겠습니까? 외인과 기관의 잔치였습니다. 이 이틀 동안 급등할 때 모두 기억하시나요? 급상승하면서 장이 시작하였습니다. 따라갈 수가 없었어요. 개인들이. 이틀 동안 모두 급등한 가운데 장이 시작했습니다. 모두 그 전에 외인과 기관들이 매집을 하고 장을 띄우고 지수를 띄우고 시작을 했죠. 이틀 동안. 이때 외인과 기관들이 얼마나 많이 매수를 했는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그래서 제가 자 장은 급등했지만 반등했지만 외인과 기관들의 그들만의 잔치였다. 제가 가슴을 치면서 너무 속상했죠. 저는 항상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에서 방송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이틀 동안 예, 조종을 줄 때 여러분 찬스가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담지 않으면 저점에서 하지 않으시면 여러분들 기회가 없습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또 어제 오늘 이렇게 괜찮은 장이 이틀 동안 이어졌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11선 이 점선이 11선인데요. 일봉이 11선을 그래도 안착을 했죠. 주봉은 아직 11선 위에 올라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주봉은 더 좀 안전하게 좀 가려면 이 노란색 위에 돌파 지지가 좀 있어야 되고요. 자 여기서도 역시 돌파와 지지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이 라인에서 여기서 예 여기서 여러분들의 자금을 이제 좀 적극적으로 투입을 할 때가 왔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저는 여기서 우리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에게 이제 여기서 매도를 전략 매도를 말씀드렸고 여기까지 제가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자 이 구간에서는 저희는 네 한 20에서 시드머니 20에서 30% 정도만 저희가 매매를 했고요. 그리고 이 구간에서 자 이제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매매할 때가 왔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까지 제가 리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혼자 하시기에는 힘든 구간이 이렇게 중간중간에 있어요. 예, 가시밭길 또 비포장도로 또는 이렇게 컴컴한 동굴을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혼자 가시면 두렵고 무섭지만 누군가와 함께 가면 예, 좀 쉽게 통과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멘토가 되어줄 만한 사람과 함께 예, 여러분들 매매하시면 그래도 조금은 더 여러분들이 마음 편하게 쉽게 하실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러분의 또 그런 좋은 멘토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은 이 정도로 보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 오늘 기분 좋은 뉴스가 있었죠.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봇 대장조 탈환.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봇 대장조를 오늘 탈환했습니다. 두산 로보틱스 비켜. 예, 두산 로보틱스 비키라고 예, 얘기를 했죠. 자, 오늘 좀 보면 자. 자, 여기 괜찮은 뉴스가 보이죠? 자, 신제품 출시에 따른 로봇 종합 플랫폼 모멘텀이 부각된 영향이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지난해 사족 보행 로봇을 공개한 데 이어 올해 하반기에는 서빙 로봇과 내년 상반기에 물류 로봇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자,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 올 하반기에 무슨 로봇이요? 서빙 로봇. 그리고 내년 상반기에 무슨 로봇? 물류 로봇까지 출시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알고 계셨나요? 자, 그리고 자, 앞으로 로봇 시장이 얼마나 커지는지 여러분, 자, 두산 한화도 뛰어든 350조의 시장. 판 커지는 네, 로봇 대전입니다, 여러분. 판 커지는 로봇 대전. 자, 판 커지는 로봇 대전. 자그마치 얼마 시장이라고요? 350조 시장입니다. 이미 두산은 뛰어들었고, 또 앞으로 하나도 이 로봇 시장에 뛰어들겠죠. 보십시오, 여러분. 이 차트 보세요, 여러분. 자, 지금이 390조인데, 390조 정도. 그쵸? 앞으로 얼마요? 자, 지금이 대략 한 250억 달러. 예, 250억 달러에서 지금 한 390억 달러. 근데 앞으로 예, 1600억 달러에서 2600억 달러까지 아주 가파른 상승을 이제 보일 것 같죠, 여러분들. 자, 7년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거의 10배의 시장 가깝게 상승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350조 시장입니다, 여러분. 350조 시장. 약 2600억 달러. 예, 여러분. 한 7년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그 정도로 앞으로 성장할 수 있다. 예. 어마어마하죠? 자, 또 하나 보면 그래서 우리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앞으로 어떤 성장을 좀 할 수 있을까요? 자, 보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현대차, 그리고 LG전자는 로봇사업 주도권 경쟁을 벌이고 있죠. 여러분 다 아시죠? 예. 주도권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2021년, 예, 로봇 인공지능, 미래 신사업에 향후 3년간 얼마요? 240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한 뒤 로봇 관련 투자를 늘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868억 원을 들여 이족 보행 로봇 휴보를 개발한 로봇 개발 업체인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분 14.99%를 확보했고요. 삼성전자는 지분율 59.94%까지 늘릴 수 있는 주식 매수 청구권 계약도 맺어서 향후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인수해 최대 주주에 오를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알고 계셨나요? 자, 지금은 14.99%지만 앞으로 지분율을 59.94%까지 늘릴 수 있는 주식 매수 청구권 콜옵션 계약도 이미 맺어 있기 때문에 향후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인수해 최대 주주에 오를 가능성을 열어놨다는 거 이미 알고 계셨나요? 자, 삼성전자는 투자 기업인 레인보우 로보틱스에서 연내 자율주행 서빙 로봇, 2024년 상반기에는 물류 로봇 AMR 선보여 로봇 종합 플랫폼으로 거듭날 전망입니다. 삼성전자는 올해 하반기 에어로블 로봇 보핏을 출시할 계획이고요. 자, 보핏은 세계 최대 정보기술 가전 박람회
CES 2019에서 선보였던 제임스 힙의 정식 명칭이기도 합니다. 보핏은 시니어 케어와 운동 보조를 아우르는 헬스케어 로봇으로 착용 시 다이어트 측면에서 칼로리 소모와 산소 섭취량이 각각 61%, 75%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이렇게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삼성전자와 떨어질래 떨어질 수 없는 관계인 거죠. 그렇죠? 자, 상반기에 2023년 상반기에 물류 로봇 그리고 연내에 자율주행 서빙 로봇 앞으로 로봇 종합 플랫폼으로 거듭날 전망입니다. 자, 이렇게 좋은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네, 대장주를 탈환했다라는 또 뉴스도 나왔죠.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레인보우 로보틱스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쉽게 안 주네요.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오늘 2.31% 상승을 했고요. 자, 오늘 11선에 아주 깔끔하게 안착해 있고 이미 노란색 선 위에는 있고요. 그렇죠. 자, 거래량도 여러분 자, 보세요. 아주 깔끔하게 이 노란색 선 타고 가고 있죠. 자, 이 노란색 선이 있을 땐 여러분들 절대 도망갈 구간이 아닙니다. 매집해야 될 구간입니다, 여러분들. 오히려 여유자금 있으시면 매집해야 되고요. 자, 11선 밑으로 떨어지고 자, 저희는 물량을 좀 조절을 했습니다. 자, 제가 말씀을 드렸죠. 11선 밑에서 물량 조절. 그리고 나서 이제 11선 안착. 언제 안착했다? 어제. 어제 안착하고 저희는 다시 저점 매수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2.31% 상승했죠. 어제는 6.58% 상승했고요. 자, 그래서 저희는 차트도 깔끔하고 매매도 깔끔합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주식은 어렵지만 쉽게 해야 되고요. 복잡하지만 간단하게 해야 되고요. 해피하게 그리고 재밌게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하시면 자 마음 졸이면서 매매하시지 않을 거예요. 재밌고 행복하게 예 매매하시게 되실 겁니다. 자 주봉으로 보면 11선 예, 이게 점선이 11선인데 아직 밑에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지금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당연히 홀딩이고요. 예, 그 다음에 난 좀 새롭게 진입하고 싶다. 아, 이렇게 시장성이 좋은데 앞으로 10배 가까이, 7년 안에 10배 가까이 성장할 수 있는 이 섹터를 내가 어떻게 포트에 담지 않겠나 예, 하시는 분들은 자 주봉의 11선 라인을 돌파하고 지지 확인한 후에 예 그때 또 매수하셔도 여러분 보수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그런 거고요. 자, 좀 더 적극적으로 나는 공략하고 싶다. 그러면 자 지금 자리도 괜찮은 자리라고 저는 생각이 드니까 여러분들 자 보수적인 관점 조금 공격적인 또 관점으로 이렇게 나눠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월봉으로 자 11선 타치하고 11선까지 조정 주고 정확하게 타치하고 상승했죠. 이제 조정이 거의 마무리가 됐다는 뜻이고요. 자 연봉도 좋고요. 분봉으로 봤을 때도 여러분 아주 좋습니다. 분봉으로 봤을 때도 자, 여러분 거래량 보세요. 제가 도망가지 말라고 말씀드렸고 저점 매수 구간이다 말씀드렸죠. 정확하게 저점 매수 구간입니다. 자, 좋습니다. 지금 단기로 봐도 예, 단기, 중기, 장기 모두 지금 차트도 아주 예뻐요. 거래량도 아주 훌륭합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저점 매수 구간에 들어왔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다시 이 전고점을 깨러 우상향 해러 고고 하러 갑니다. 여러분들 레인보우 로보틱스 여러분들 포트에 없으신 분들은 자 로봇주 하나는 여러분들 포트에 담으셔야 돼요. 그 중에 뭐 두산 로보틱스도 있고 또 유진 로봇도 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또 레인보우 로보틱스 아주 좋게 봅니다. 자 대장주 오늘 탈환한 거 아주 축하드리고요. 자 두산 로보틱스 비켜!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봇 대장주 탈환! 자, 이 뉴스로 예 외치면서 오늘 여러분 어떠셨나요? 좀 도움이 되셨나요? 자, 내일 오전 10시 10분 예 한국증권TV 오시면 저를 만나실 수 있고요.
독특한 시각으로 시황을 분석해드리고 좋은 종목 선물해드리고 또 함께 예 저희가 리딩하면서 단기 투자로 또 수익도 내어드리는 일석삼조의 방송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예 카톡 신동철 대표 치시고 하이엔드 투자 공부방으로 들어오시면 저와 함께 소통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예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자 내일도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좋은 흐름으로 이어갈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네 저와 함께 하시면 멀리 행복하게 갈 수 있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자 평안한 저녁 좋은 저녁 행복한 저녁 가족과 함께 행복한 저녁 되세요. 내일 만나요.